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 정삼각형에 흰색, 검은색을 칠한다. 지금 이거 반전해서 그런데 상관은 없지만, 이 부분이 지금 검은색입니다. 여기가 검은색. 여기 색칠 안된 바탕이랑 같은 게 흰색이다. 그렇게 반전된 걸 감안해서 생각을 해주시고, 흰색, 검은색 칠해서 정육각형 네 부분 구별합니다. 네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다. 네 부분을 만든다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검은색 두 덩어리와 떨어져 있는 흰색 두 덩어리가 생기도록 만들 건데, 회전에서 겹쳐지는 부분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거. 요거 좀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전에서 같아진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그냥 나열해 보는 방법도 있겠죠. 방법 1. 몇 가지 경우 안될것 같으니까. 뭐 그림을 다 그리게 그러니까 숫자로 좀 표현해 볼게요. 여기 자리를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한번 나열을 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형태를 다 찾지 말고 검은색을 색칠할 부분만 딱 찾아볼게요. 그래서 서로 분리되는 검은색 두 개를 표현할 수 있느냐라는 것만 보면 되겠죠. 자, 한칸 있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순서상으로 표현해도 알수 있을 것 같은데, 1에다가 만약에 색칠을 해. 한 칸짜리야. 여기는 이제 예시적으로 여기다가 색칠해 볼게요. 1에다가 색칠하는 경우, 한 칸에 있다 그러면 원순열 감안하고, 이쪽으로 한칸 색칠하는 경우는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1이랑 3에만 색칠하는 경우는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건너편의 색칠. 건너편에다가 한 칸만 색칠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옆으로, 밑으로 적읍시다. 그런데, 5에 색칠하는 경우는 아니겠죠. 얘는 회전하게 되면 1, 3하고 같아지는 거니까. 아, 얘는 아니겠다. 그 다음에 한칸 색칠하는 거는 1에다가 색칠하고 한칸한 칸으로 만드는 경우는 다 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두칸 색칠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두 칸을 색칠하고 분리를 시킨다라고 보면 1, 2를 한 번에 색칠을 하고 1, 2를 한 번에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분리될 수 있는 경우는 여기 색칠을 하면 구분이 되겠죠. 1, 2랑 4랑 색칠을 하는 경우 그 다음에 1, 2랑 5에다가 색칠하는 경우는 분명 다릅니다. 회전하면 같지 않냐? 다릅니다. 돌려보면. 그래서 글자가 이상하게 생겼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색칠을 해서 만드는 경우는 다 찾아본 거고, 그 다음에 아, 두 가지는 하나 더 있네요. 1, 2를 색칠을 하고 이렇게 색칠하는 경우도 구분이 되겠죠. 1, 2랑 4, 5를 색칠하는 경우도 구분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칸은 다 했고요. 세 칸짜리 1, 2, 3을 색칠을 하고 건너편에 한 칸만 색칠하는 경우. 여기에서 한칸한 칸만 했지 한칸세 칸은 안 했거든요. 세칸한 칸에서 이 부분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다 해보면 여섯 가지가 나오죠. 답은 여섯 가지입니다. 그럼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볼수 있을까? 6칸을 나누기 때문에 6을 자연수 분할을 해보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3으로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이런 형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숫자를 1, 1, 1, 3을 원순열을 나열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를 원순열을 나열한다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탁에다가 3이라는 친구와 1이라는 친구와 1이라는 친구와 1이라는 친구를 나열을 해서
나열을 해서 나열하는 방법 자체는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크로스로 건너편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원순열로 나열하는 경우는 한 가지가 된다면, 색칠하는 경우는 여기를 검정으로, 여기 흰색 하든지, 아니면 여기를 흰색으로, 여기를 검정 하든지, 색칠은 두 가지가 존재하죠. 저 그림에서. 색칠은 두 가지가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원순열로 나열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112를 원순열로 나열하면, 둘이가 붙어 있는 경우가 존재할 테고, 그 다음에 마주 보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자, 이것은 나열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마주 보는 쪽을 검은색으로, 얘를 검은색 할 건지 흰색 할 건지, 얘를 검은색 할 건지 흰색 할 건지는 분명 다른 경우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색칠하는 경우는 각각 두 가지가 되어서 얘들은 네 가지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개를 곱한 두 가지와 여기에서 곱한 네 가지를 더하면 그래도 여섯 가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실전이라면 그냥 적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실수할 가능성도 비슷해 보이고.